여성은 꽃보다 더 아름다운 모든 여성분들한테 삼가 명절의 인사 올립니다. 38국제노동문화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요. 3월 여성의 달을 맞으면서 우리 노래 대잔치가 아주 특별한 무대를 꾸며봤는데요. 연명가문단의 안녕수 마법자 김선희 가수, 그리고 저희 우리 노래 대잔치의 고춘삼 PD, 그리고 최향월 씨, 저 이렇게 여섯 명에서 아주 특별한 무대를 꾸며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재미있으셨습니까? 네. 재미없었나 봅니다. 목소리가 좀 약한데요. 재미있으셨습니까? 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싱그러운 봄바람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설레는 계절 3월입니다. 아, 왠지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한 그런 3월인데요. 아마도 38국제노동분해절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3월 여성의 달을 맞으면서 우리 노래 대잔치는 모든 여성분들한테 사랑과 웃음, 행복을 선사하기 위해서 환락의 무대, 감동의 무대를 꾸며봤습니다. 자, 3월 여성의 달, 우리 정부와 사회에서 정말 우리 많은 분들이 또 헌신을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노래 대잔치 공정한 심사를 맡으신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맹가문단의 안용수 가수님. 네. 그리고 마복자 가수님. 네. 그리고 김선희 가수님. 네, 그리고 세 분 심사위원님의 공정한 심사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다음 도전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주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저는 아리랑꽃 민족예술단의 윤영철이라 부릅니다. 네, 장백선은 절승일세 불러드립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변과학기술학원에선 자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 우리 차정희 씨가 듣자니 얼마 전에 대학가요제에서 특등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 네. 평소에 노래를 많이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학교 가요제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영광스럽게도 이렇게 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평소 또 아마 갈고 닦은 실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이 대학 생활을 아주 다채롭게 보내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사물놀이 그 동아리에서 뭐 활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민족의 멋진 가락을 보여드리려고 네. 이렇게 우리 동아리 사람들과 함께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먼저 사물놀이 표현을 보신 다음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어떤 것을 준비했죠? 아, 네. 진달래꽃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사물놀이 본 다음 진달래꽃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멋진 사물놀이 표현 잘 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갈
가실 때에는 말없이 거의 보내드리오리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을 흘리오리다. 날 떠나 행복한지 이젠 그대 아닌지 그대 바라보며 살아온 내가 그녀 뒤에 가렸는지 사랑 그 아픔이 너무 커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대 행복하게 빌어줄게요 내 영혼으로 빌어줄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거의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살 진달래고 나를 받아 가실 길을 뿌리오리다 다시 그래요. 차경희 씨의 시원한 목소리로 진달래꽃 노래 잘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재미있으셨습니까? 네. 네, 그래요. 아래 나오는 도전자분들도 역시 노래를 잘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큰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아유, 그래요. 아주 예쁜 한복을 입으셨는데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아름다운 병강도시 도민에서 온 차경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도민에서 왔는데 우리 어머님도 차신데 방금 네. 전에 노래한 차정희 씨도 차신데 혹시 뭐 친척 관계가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예, 사실 동성동본 네. 사실 그리 흔한 성이 아닌데 이래 같은 무대에서 노래한다는 게 참 신기하고 재밌는 일입니다. 그래요. 우리 차정희 씨가 노래를 잘했는데 어떻게 노래 잘할 신심이 있습니까? 네. 그래, 어떤 노래 부르시겠습니까? 바다의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갈매기
계속해서 다음 도전자 모십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은성에서 장문령입니다. 연변가요 다향의 봉벌 벌어드리겠습니다. 한족군인데 정말 우리말로 이 타향의 봄 노래를 잘 부르셨습니다. 아까 이렇게 한족군이 우리말로 이렇게 자기소개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아, 왜 저 발음이 저렇지 하는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또 한족군이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셨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로 다음 도전자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진어 핵산 노래교실에선 이금섭입니다. 김순자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네. 그런데 신금철 씨는 네. 춤도 잘 추지, 노래도 그렇게 아. 잘하지, 사회도 이렇게 잘 보지. 네. 진짜 멋지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거기다가 네. 인물 태기기 좋지. 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다 신금철 씨를 네. 좋아하거든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 앞으로 뭐 더 열심히 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네. 네. 머리는 이렇게 이쁘게 하고, 근데 닭 모양인데 네. 우리 뚱이는 네. 닭띠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금년에 네. 벼르고 금년에 나왔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올해 닭띠라고 하면 그럼 나이가 73세 됩니까? 1학년 예, 3반. 우와. 그런데 이렇게 뭐 노래교실에서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는 안 돼 보이는데 아주 젊어 보이시는데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노래 네. 부르기 전에 우리 먼저 닭 소리 내보겠습니다. 아, 그래. 네.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서 저도 준비했습니다. 같이 네. 하겠죠. 같이. 이렇게. 시작. 하겠습니까, 제가? 예. 앞타기, 수타기 다 모였습니다. 아, 그래요. 다시 한 번.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말 유쾌하게 사시는 두 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노래를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노래 부르시겠습니까? 예, 우리 민족의 노래 도라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도라지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요. 연명가무단의 가수 김선희의 장고처녀 노래 잘 들어봤습니다. 아, 우리 김선희 가수도 올해 닭띠해인데요. 올 한 해 또 이 붉은 닭의 기운을 받아서 가수 생애에서 더 열심히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도전자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고맙습니다. 화이팅! 아, 정말 많은 응원단분들이 오셨는데 아, 듣자니까 되게 일찍 와서 자리를 차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 자기소개 일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는 50대이지만 마음만은 28 청춘인 청춘문화실에서 온 유순애라고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50대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안 돼 보이시네요. 아주 젊어 보이십니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근데 아마 이 젊어 보이는 비결이 아마 이 웃음 치료 그 자격증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네, 웃음 치료 자격증을 따고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요즘 보면은 정말 이 삶이 힘들다 보니까 웃을 일이 그렇게 드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아, 많은 분들한테 아, 웃음을 좀 웃을 수 있게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네. 네, 그래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네, 해보시죠.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웃을 때 어떻게 웃어요? 네, 그러면 노래가 나오면은 전주에 하하호 하시고 노래가 나오면은 박수만 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유, 그래요. 제가 좀 많이 과장된 것 같은데 이 가짜 웃음도 진짜 웃음처럼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아유, 그래요. 근데 이 웃음 치료하면은 우리 연변에서는 아주 많이 생소한데 외국에서는 이 웃음 치료가 좀 많이 흥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웃을 일이 없다고 웃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서 웃습니다.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시면서 이렇게 하하하하 웃으면은 그 하루가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자, 아, 노래 잘한 것만큼 또 이제는 노래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노래 부르시겠습니까? 배띠워라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배띠워라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 어머님의 노래 정말 잘 들어봤습니다. 부녀절이라 그런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어머님들의 얼굴이 정말 행복해하고 또 생기 돌고 더욱더 아름다우십니다. 자, 이번에 모실 분들은 아마 어머님들이 좋아하실 분인 것 같은데요. 아, 연면대학 예술학원 미술학원의 교수님이셨던 정동수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동수라 합니다. 아, 이렇게 또 미술을 가르쳤던 교수님을 노래자랑이 무대에서 보게 되니까 참 영광입니다. 과찬입니다. 네, 그래요. 오늘 이 무대는 어떻게 참여하게 됐습니까? 아, 이렇게 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것도 제 영광이고요. 네. 이 영광의 기쁨을 그림으로 저 네. 표현하자고 집에서 아주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림은 아마 잠시 후에 좀 보도록 하고요. 노래사랑인 것만큼 또 노래를 또 부르셔야 되는데 어떤 노래 부르시겠습니까? 박수를 많이 쳐주면 잘 부르고 박수를 하지 못 부르고. 아, 그래요. 네. 박수 많이 쳐주세요, 여러분. 저 60여 년 전에 불렀던 김준 선생님이 작사 허세록 선생님이 작곡으로 된 네. 고향 생각. 아, 그래요. 고향 생각을 불러드린다고 하면 그래요. 근데 박수 소리가 좀 약합니다. 좀 더 크게 쳐주세요. 남쪽 바다 그리워 짜자수 부여 갖고 노래 부르네 노래 부르네 한밭꽃 피어나는 내 고향이요 아 그리운 고향 어머님 계신 고향 에이, 그래요. 아주 건들건들한 목소리로 노래를 잘 부르셨습니다. 자, 아, 그래요. 이번에는 그림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 교수님, 어떤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분년의 정년의 저 닭해입니다. 네, 그렇죠. 예, 가르마 있고 힘찬 네. 수탉을 한번 그려보래요. 아, 그래요. 네. 아주 멋진 수탉을 네. 그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멋진 닭을 그리셨는데요. 자, 우리 관중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 이 그림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지 좀 소개 부탁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 그림 제목에 종류는 홍운대길이라 금년 닭해 아닙니까? 그래서 대운이 트는 종년에 여러분들이 몸 건강하시고 온 가족이 화목하며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서 모두 부자 되시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무예술중심에서 온 리화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천무예술 중심에서 왔다고 하는데 뭐 아마 무용을 가르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떤 무용을 가르치십니까? 5살 유치원 유아부로 해서 소아부, 성인부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주요 과목은 어린이 유아 댄스, 발레, 무용, 벨리 댄스, 스피치, 미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네, 괜찮습니다. 네, 성장 시기에 예쁜 자세, 몸매 교정을 할 수 있고요. 성인분들은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다이어트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하니까 아마 뭐 요즘에는 제가 좀 좋은 것을 많이 먹다 보니까 좀 살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뭐 동작 같은 거 있으시면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네. 네. 네, 간단한 걸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손을 앞으로 하고. 네, 손은 앞으로 하고. 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셋, 넷. 네, 때 밀어도 되고요. 하나, 둘. 아. 네. 아유, 잘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걸 얼마 정도 연습을 해야 이렇게 좀 멋있게 뭐 S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좀 될 수 있습니까? 네, 성인들은 한 3개월, 4개월 네. 해도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네. 어린이들은 2개월이라도 효과를 볼 수 있고 아무래도 꾸준히 하다 보면은 네. 반년, 1년, 2년 할 수 있는 시간이 솔직히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네.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소학교 4학년, 네, 5학년 때부터는 네. 성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솔직히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짬짬이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 집에서도 네, 이 운동을 하면 다이어트가 된다고 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노래 부르시겠습니까? 네, 엄지척이라는 신나는 트로트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세요. 네, 엄지척 듣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건공가에서 온 조순자라고 합니다. 38명절 축하드립니다. 제가 오늘 불러드릴 노래는 도망강 창가입니다. 도망강 창가 노래 잘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도전자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그래요. 자, 일단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본촌 무용단에서 온 리봉숙 김정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이 두 분은 길림성 음력설 야외에서 아주 멋진 북춤을 표현했던 분들이 맞죠? 오. 신군설 씨, 뭐 어떻게 네. 하세요? 아무 TV를 봤으니까 당연히 알죠. 근데 그 무대에서 제일 아름답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예, 우리 민족을 대표해서 길림성 음력설 문예야회에 참가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숨을 많은 분들이 보지 못했고 또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편해 보려고 다시 먼 홍천에서 네. 북을 메고 고속열차를 타고 왔습니다. 아우 그래요. 열정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그 열정으로 아마 또 노래도 아마 잘 부를 것 같습니다. 어떤 노래 부르시겠습니까? 미의 천사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미의 천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도전자분들의 무대 다 끝마쳤습니다. 연명가무단의 마복주 가수를 청해 듣고 또 흥겨운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의 따는 전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계절, 여성의 계절 3호를 맞으면서 이 새봄처럼 활기 넘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참가자분들을 모시고 우리 노래 대잔치 축제 한마당을 펼쳤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들이 이 수상의 영광을 누리게 될지. 자, 그럼 지금부터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상입니다. 자, 인기상 제가 호명하신 분들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기상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김문호, 리금선, 김춘자, 정동수, 리화, 김경우, 리봉숙님 축하드립니다. 나와주세요. 자, 여기 시상에 우리 자 김선희 가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려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장문룡 씨, 차정희 씨, 차경혜 씨 축하드립니다. 세 분 나와주세요. 자, 여기 시상에 우리 마복주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상을 탈지. 자, 제가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상입니다. 유순혜 씨, 윤영철 씨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 신상에는 안영수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 들어가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대상입니다. 자, 3월 여성의 달 우리 노래 대잔치 대상입니다. 오늘의 대상 축하드립니다. 조순자 씨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 시상에 역시 안영수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봄처럼 화사하고 봄처럼 활기 넘치는 도전자들과 함께한 우리 노래 대잔치.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좀 쌀쌀하니까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유쾌하게 매일매일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우리 노래 대잔치 여기서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보를 연면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블로그, 연면 라디오 텔레비전 사이트와 연면의 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观众朋友大家好，欢迎收看第196期的教育之窗。日前州教育局召开教育工作会议，总结去年工作，安排部署了今年的工作。去年我州教育工作取得了什么样的成绩呢？下面一起来了解一下。2016年全州学前三年入园率达到了 78.93%， 小学学龄儿童入学率达到 100%， 初中阶段毛入学率达到 106.5%，高中阶段毛入学率达到 88.24%。 全州教育经费投入总额为 51.1 亿元，比上年增长了 14.3%。 召开全州学前教育工作会议，出台规范发展学前教育的指导意见，落实第二轮学前教育三年行动计划建设项目24个，总投入7631万元。
教育整体质量得到新提升。2016年泉州高考创历史最好成绩，重点二本和三本上线率分别达到了18.6%、62.7%和94.1%。在这里值得一提的是，朝鲜族教育改革实现了新跨越。朝鲜族教育优先发展得到保障。时隔14年，州委州政府召开朝鲜族教育工作会议，下发关于加快发展朝鲜族教育的实施意见，出台25项加快发展朝鲜族教育的意见措施。朝鲜族教育整体水平位居全国少数民族地区前列。州级县市都设立了朝鲜族教育改革试验和教育科研专项经费，泉州投入4300余万元，落实朝鲜族学校三免一提政策，教育教学工作得到有效保障。说足球，延边素有足球之乡的美誉，称得上这美誉，我州校园足球工作也走在全国前列。校园足球改革试验区工作有序推进，年内新建改扩建校园足球人造草坪场地62个，有67所学校被命名为国家级校园足球特色学校，59所学校命名为省级校园足球特色学校。累计选派100名校长、足球教练员和50名非足球专业体育教师参加校园足球国家级脱产培训，投入资金503万元，选派564名教练员、运动员分别到韩国和北海参加冬训活动。加强教师队伍建设是提高教育质量的根本。去年我州在教师培训上下功夫，实现了新突破。教师培训工作力度不断加大，中小学教师全员参培率达到100%，骨干教师、名教师、名校长培养工程规范有序，评选认定35名省级学科带头人，组建12个泉州首批名师工作室，名师引领示范作用得到诠释。泉州组织412名校长教师横向交流，组织74名教师参与农村支教活动，组织30名教师参与三区人才支持计划，组织招聘特岗教师237名，农村教师队伍建设明显增强，尊师重教氛围日益浓厚。一年来，服务保障工作也取得了新成效。一年来，泉州187所农村义务教育营养改善计划试点学校中，93.6%的学校完成了学校食堂供餐，累计投入资金5000万元，实现学校食堂运营经费政府保障全覆盖，落实2182万元中职学校免学费政策，州财政拿出100万元资助333名新考入大学家庭经济困难学生，教育资助体系日益完善，教育环境日益优化。现代社会已经全面进入了信息化时代，我州的教育信息化在时代的潮流中取得了新成果。泉州以3通2平台建设为中心，加快学校教育信息化环境建设步伐，有7个县市建成了县域教育城域网。泉州中小学校互联网接入率达到91.3%，多媒体多功能教室普及率达到80%，51%的中小学班级实现了班班通。去年依法治。같이하겠어같이시작제가예안타기수타기다모였습니다아그래요다시한번 그래요알겠습니다정말유쾌하게사시는두분인것같습니다자이제는노래를불러야될것같은데어떤노래부르시겠습니까예우리민족의노래도라지를불러드리겠습니다자그래요도라지여러분큰박수부탁드립니다도라지도라지
네, 그래요. 연변가무단의 가수 김선희의 장고처녀 노래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김선희 가수도 올해 닭띠해인데요. 올 한 해 또 이 붉은 닭의 기운을 받아서 가수 생애에서 더 열심히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도전자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고맙습니다. 화이팅! 와, 정말 많은 응원단분들이 오셨는데 아, 듣자니까 되게 일찍 와서 자리를 차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 자기소개 일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는 50대이지만 마음만은 28 청춘인 청춘문화실에서 온 유순애라고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50대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안 돼 보이시네요. 아주 젊어 보이십니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근데 아마 이 젊어 보이는 비결이 아마 이 웃음 치료 그 자격증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네, 웃음 치료 네. 자격증을 따고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요즘 보면은 정말 이 삶이 힘들다 보니까 웃을 일이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아, 많은 분들한테 아, 웃음을 좀 웃을 수 있게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네. 네, 그래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네, 해보시죠.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웃을 때 어떻게 웃어요? 네, 그러면 노래가 나오면은 전주에 하하호 하시고 노래가 나오면은 박수만 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그래요. 제가 좀 많이 과장된 것 같은데 이 가짜 웃음도 진짜 웃음처럼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아유, 그래요. 근데 이 웃음 치료하면은 우리 연변에서는 아주 많이 생소한데 외국에서는 이 웃음 치료가 좀 많이 흥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웃을 일이 없다고 웃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서 웃습니다.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시면서 이렇게 하하하하 웃으면은 그 하루가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자, 아, 노래 잘한 것만큼 또 이제는 노래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노래 부르시겠습니까? 배띠오라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배띠오라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 어머님의 노래 정말 잘 들어봤습니다. 부녀절이라 그런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어머님들의 얼굴이 정말 행복해하고 또 생기 돌고 더욱더 아름다우십니다. 자, 이번에 모실 분들은 아마 어머님들이 좋아하실 분인 것 같은데요. 아, 연면대학 예술학원 미술학원의 교수님이셨던 정동수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동수라 합니다. 아, 이렇게 또 미술을 가르쳤던 교수님을 노래자랑이 무대에서 보게 되니까 참 영광입니다. 과찬입니다. 네, 그래요. 오늘 이 무대는 어떻게 참여하게 됐습니까? 아, 이렇게 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것도 제 영광이고요. 네. 이 영광의 기쁨을 그림으로 저 네. 표현하자고 집에서 아주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림은 아마 잠시 후에 좀 보도록 하고요. 노래사랑인 것만큼 또 노래를 또 부르셔야 되는데 어떤 노래 부르시겠습니까? 박수를 많이 쳐주면 잘 부르고 박수를 하지 못 부르고. 아, 그래요. 네. 박수 많이 쳐주세요, 여러분. 저 60여 년 전에 불렀던 김준 선생님이 작사, 허세록 선생님이 작곡으로 된 네. 고향 생각. 아, 그래요. 고향 생각을 불러드린다고 하면 그래요. 근데 박수 소리가 좀 약합니다. 좀 더 크게 쳐주세요. 남쪽 바다 수평선 위에 보름달이 또 다 고향 그리워 짜자수 부여갖고 노래 부르네 노래 부르네 한밭꽃 피어나는 내 고향이요 아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변과학기술학원에서 자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 우리 차정희 씨가 듣자니 얼마 전에 대학가요제에서 특등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 네. 평소에 노래를 많이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학교 가요제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영광스럽게도 이렇게 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평소도 아마 갈고 닦은 실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이 대학 생활을 아주 다채롭게 보내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사물놀이 그 동아리에서 뭐 활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민족의 멋진 가락을 보여드리려고 네. 이렇게 우리 동아리 사람들과 함께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먼저 사물놀이 표현을 보신 다음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어떤 것을 준비했죠?
아, 네. 진달래꽃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사물놀이 본 다음 진달래꽃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멋진 사물놀이 표현 잘 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꿈을 가실 때에는 말없이 거의 보내드리오리다. 모두가 꿈을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을 흘리오리다. 날 떠나 행복한지 이젠 그대 아닌지 그대 바라보며 살아온 내가 그녀 뒤에 가렸는지 사랑 그 아픔이 너무 커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대 행복하게 빌어줄게 그래요. 차경희 씨의 시원한 목소리로 진달래꽃 노래 잘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재미있으셨습니까? 네. 네, 그래요. 아래 나오는 도전자분들도 역시 노래를 잘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큰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아유, 그래요. 아주 예쁜 한복을 입으셨는데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아름다운 병강도시 도민에서 온 차경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도문에서 왔는데 우리 어머님도 차신데 방금 네. 전에 노래한 차정희 씨도 차신데 혹시 뭐 친척 관계가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예, 사시 동성동본 네. 사시 그리고 흔한 성이 아닌데 이래 같은 무대에서 노래한다는 게 참 신기하고 재밌는 일입니다. 그래요. 우리 차정희 씨가 노래를 잘했는데 어떻게 노래 잘할 신심이 있습니까? 네.
그럼 어떤 노래 부르시겠습니까? 바다의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전자 모십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선에서 장문령입니다. 연변가요 다향의 봉벌 보러 드리겠습니다. 한족군인데 정말 우리말로 이 다양해 범 노래를 잘 부르셨습니다. 아까 이렇게 한족군이 우리말로 이렇게 자기소개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아, 왜서 발음이 저렇지 하는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또 한족군이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셨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로 다음 도전자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진호 핵산 노래교실에서 이금섭입니다. 김순자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네. 그런데 신금철 씨는 네.
춤도 잘 추지, 노래도 그렇게 잘하지, 사회도 이렇게 잘 보지. 네. 진짜 멋지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거기다가 네. 인물 태기기 좋지. 아.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다 신금철 씨를 네. 좋아하거든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 앞으로 뭐, 더 열심히 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네. 네. 머리는 이렇게 이쁘게 하고, 근데 닭 모양인데, 네. 왜 우리 도미는 네. 닭띠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금년에 네. 벼르고 벼르고 금년에 나왔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올해 닭띠라고 하면 그럼 나이가 73세 됩니까? 예, 1학년 그렇습니다. 3반. 와. 그런데 이렇게 뭐 노래교실에서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는 안 돼 보이는데 아주 젊어 보이시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럼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노래 네. 부르기 전에 우리 먼저 닭 소리 내보겠습니다. 아, 그래. 네.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서 저도 준비했습니다. 여성은 여성분들한테 삼가 명절 인사 올립니다. 38국제 노동문화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요. 3월 여성의 달을 맞으면서 우리 노래 대잔치가 아주 특별한 무대를 꾸며봤는데요. 연명가문단의 안용수 마법자 김선희 가수 그리고 저희 우리 노래 대잔치의 고춘삼 PD 그리고 최향월 씨 저 이렇게 6명에서 아주 특별한 무대를 꾸며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재미있으셨습니까? 재미없었나 봅니다. 목소리가 좀 약한데요. 재미있으셨습니까? 네! 아유,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싱그러운 봄바람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설레는 계절 3월입니다. 아, 왠지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한 그런 3월인데요. 아마도 38국제 노동분해설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3월 여성의 달을 맞으면서 우리 노래 대잔치는 모든 여성분들한테 사랑과 웃음, 행복을 선사하기 위해서 환락의 무대, 감동의 무대를 꾸며봤습니다. 자, 3월 여성의 달, 우리 정부와 사회에서 정말 우리 많은 분들이 또 헌신을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노래 대잔치 공정한 심사를 맡으신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맹가무단의 안용수 가수님. 네. 그리고 마복자 가수님. 네. 그리고 김선희 가수님. 네. 그리고 세 분 심사위원님의 공정한 심사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다음 도전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주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저는 아리랑꽃 민족예술단의 윤영철이라 부릅니다. 네, 장백산은 절승일세 불러드립니다. 발타고 설레이네 설레이네